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은 한 명도 없네요. 자,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농심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과 정유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스페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삼화네트워크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OIL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지금 그 러시아가 어떤 국제적 리스크가 그나마 좀 있는 상태에서 오전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2014년에 이 크림 반도 사태가 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때 그 크림 반도 사태에서 어떤 그 대세적인 하락, 그러니까 뭐 연속에서 하락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었고 하루 이틀로 어떤 변동성만 자극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그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길면은 내일 아니면은 짧으면 오늘 오전만 오전에만 어떠한 하락세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이런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연준 위원들에 본다고 한다면 영장 50BP죠. 그런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그 전만큼 시장에 미친 영향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만 시장에서 하락 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그나마 좀 완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에 아니면 오늘 좀 주가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공급망 불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완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러시아적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이 전쟁의 어떤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 현실화보다는 지정학적 긴장 국면이 좀 장기화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머릿속에 좀 유념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좀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이번 주에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다른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른 이벤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좀 단기적인 이 영향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실은 2600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이 사태가 터지지 않은 게 좀 다행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을 때 딱 터지는 이런 뭐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횡보했을 때는 터지는 이런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우려가 부각이 됐고요. 이 우려로 인해서 이 국제 이 정세가 좀 불안해지는 것보다도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특히 이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이 국제 유가로 인해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얘기가 사실 또 한 번 또 순환되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분명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던 일이고요. 금리 인상 3월 달에 50bp 한다 이 얘기도 있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되는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3월 달에 금리가 50bp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안한 이 이슈는 맞지만 좀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지금 뭐 2,700 정도 있는 이 주가가 뭐 2,800, 2,900까지 한 번에 올라간다 이런 가능성도 또 낮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굉장히 얇은 이 박스권 안에서 이 우크라이나 우려보다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얇은 박스권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전체적으로는 실적 전망치가 좋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해야 된다는 이 전략에는 뭐 큰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 순환매 예상을 해주시면서 실적주 관심을 갖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네, 농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뭐 4분기 실적도 좀 괜찮았고 지금 현재 어떤 뭐 그 경기 방어주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좀 약간의 글로벌적인 리스크에 좀 배제가 돼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음식료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그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 실적 예상치대로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314억으로 이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도 20% 이상 올라간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 그 8월 중순에 인상된 이 라면 가격 이 영업 실적에 잘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원자재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이 잘 반영이 되면서 마진 부분이 잘 스무스하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매출 기준을 봤을 때도 작년에 시장 점유율은 58%까지 올라가면서 이 메인 제품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면 시장이 상황이 어떤 농심 쪽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수맥 쪽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출시했었던 뭐 새우깡 블랙 뭐 신제품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 음식료 업종의 신제품 가격이 잘 반영되면서 주가에 가는 그 실적이 잘 반영되는 부분이 그게 좀 제한적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우깡 블랙이나 이런 신제품 효과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베이스 부담이 좀 마무리될 상황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심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한 상승세기보다도 지금 현재 어떤 대안주로 많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음식료 업종 중에서 농심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 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됐죠. 그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각 그리고 실적 호조되는 이 은행 섹터 지금 사실 좋은 섹터들이 꽤 되죠. 뭐 대여섯 가지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 안에서 좀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금리 인상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좀 피하고요. 코스닥도 좀 피하고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 은행이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정유 섹터가 사실은 정유 같은 경우가 이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 5조 적자, 20년도 5조 적자였는데 이제 21년도 7조 흑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21년도보다 더 좋아지고 있죠. 이제 8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정유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정유와 은행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